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살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때는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 언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 언어 하면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에너지 언어요? 네. 제가 맨날 부르고 다니잖아요. 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아, 뭐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저도 중간에 보면, 네. 브릿지 때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네. 네. 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 언어를 잘 주고만 받아도 서로의 마음을 네. 확인할 수 있고 참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